오늘 저는 춘천에 왔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 강원도 춘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민물고기 요리가 특히 발달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물고기 회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현재 최고가 민물고기 키로당 12만원의 고급 횟감을 맛볼 예정입니다. 과연 12만원의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민물고기 회를 먹어도 기생충 감염은 괜찮은지 회사랑과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저는 지금 일미횟집이라는 민물고기 회 전문점에 나왔습니다. 사실 쏘가리 회를 어디서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상황이 맞아서 이곳 춘천 매운탕골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이 민물고기 회와 매운탕 전문점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라고 합니다. 60년 가까이 민물고기 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이곳에서 최고급 민물고기 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기본차는 도토리묵, 메추리알, 옥수수 버무림, 그리고 건빵구이, 락교, 초생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늘과 고추를 듬뿍 넣은 쌈장과 간장, 와사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와사비는 가로와사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야채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쏘가리 회는 지금 여기선 시가라고 적혀 있지만 키로당 12만원이에요 그리고 가격 변동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우선 이 쏘가리 회는 그래도 500g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나름 사이즈가 있어서 부위별로 맛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뱃살과 등살을 구분 없이 썰어주셔서 담백한 꼬리살 부위와 뱃살이 많이 포함된 부위로 나눠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꼬리살. 다른 생선들도 꼬리살은 식감이 있고 질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쏘가리 회의 꼬리살도 상당히 질긴 편입니다. 그런데 꼬리라서 질긴 걸 빼고 보더라도 살 자체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를 먹었을 때에는 비릿함이 올라왔어요. 뭔가 바닷고기와는 조금 다른 비린내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마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간장 찍어서 먹었을 땐 괜찮았지만 그냥 먹었을 때 느껴진 걸로 봐서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의 비릿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 부위만 먹고는 쏘가리 회 맛을 자세히 캐치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위도 얼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뱃살이 많이 함유된 부위. 이것도 똑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돌돈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묵직한 식감에 감칠맛도 살짝 있고요. 하지만 묵직함과 감칠맛의 정도가 약했으며 뱃살이라고 해서 기름짐이 많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기름짐만 느껴진 정도? 작은 사이즈의 돌돈보다 살짝 더 무른 식감에 감칠맛은 아예 없지는 않은, 하지만 강하지도 않았던 쏘가리 회였습니다. 이 쏘가리 회가 준비되었을 때 쌈 야채와 쌈장, 해무침 야채가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또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한번 쌈 싸서도 맛을 보고 해무침으로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쌈을 싸서 먹어볼게요. 회는 두 점. 이렇게 쌈을 사서 먹어보니까 쏘가리 회는 맛있는 생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키로당 12만원, 지금 이거 한 접시에 12만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맛은 있지만 과연 이 정도 돈을 주고 먹을 만큼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뱃살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으로 쌈을 싸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뱃살 부위도 기름짐이 막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쌈장을 곁들여 먹었을 때 이 쌈장 맛이 회맛을 다소 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싸먹는다고 해가지고 회맛이 막 더 올라간다 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쌈 싸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지 맛을 위해 이걸 싸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쏘가리 회무침이에요. 이 회무침 야채에는 참깨와 양배추, 상추, 참기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땅콩가루, 미숫가루, 그런 곡물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맛볼게요. 콩가루의 고소하고 텁텁함이 이 초고추장에 버무려져서 조금 묵직하고 걸쭉한 회무침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쏘가리 회는 약간 돌돈과 닮은 상당히 밀도감 있는 그 식감을 더해주고 적당한 감칠맛, 단맛을 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계속 돌돔을 예로 들지만 절대 돌돔만큼 맛있는 게 아닙니다. 돌돔과 비슷한 캐릭터지만 그 맛이 덜한, 마치 돌돔과 농어가 섞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민물고기 중에선 맛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회를 먹으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바로 매운탕. 쏘가리가 500g이 살짝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크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먹을 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국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우선 매운탕은 정말 진합니다. 어느 정도 끓여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민물새우. 사실 이 민물새우가 민물 매운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흰다리 새우를 넣은 것보다 더 강하고 따뜻한 단맛이 우러나오는 게 민물새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단맛이 오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한 국물 맛과 육수의 감칠맛을 보충해주는 데에는 이 녀석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탕과 다른 점이 있다면 후추 맛이 조금 덜 느껴지고요. 조금 더 진하고 새우 자체의 단맛이 깊게 녹아있습니다. 매운맛보다는 새우의 단맛과 진한 국물 맛이 인상적이었던 쏘가리 매운탕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살에 붙어있는 살도 한번 맛을 볼게요. 매운탕에 들어간 쏘가리 머릿살은 다른 익힌 생선과는 다르게 조금은 탄력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쫀득쫀득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살이 막 부셔진다 라는 느낌 없이 정말 맛있는 생선찜을 먹는 듯한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춘천 매운탕골에 위치한 일미횟집에서 정말 비싼 쏘가리 회를 한번 맛보았습니다. 이 쏘가리 회는 지금 3명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먹으면서 막 양이 부족하다라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횟감 1kg를 사면 1.5에서 2인분 정도의 양이지만 그건 회만 먹을 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회무침용 야채와 매운탕, 공깃밥까지 제공해줘서 양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회만 엄청 먹을 정도로 뛰어난 맛의 횟감이 아닌 맛만 보는 정도로 즐기기에는 3, 4명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3명이서 12만원이니까 인당 4만원에 계곡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연산 민물고기. 사실 자연산 민물고기는 회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간 디스토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1급수, 3급수 구분 없이 야생의 모든 민물고기는 간 디스토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섬진강 계류와 낙동강 계류에 간 디스토마에 감염된 민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민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양식 민물고기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엄격히 길러진 민물고기만을 회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회 대신에 민물새우로 맛을 낸 진한 쏘가리 매운탕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이곳 일미횟집은 폭포를 배경으로 둬서 좋았지만 수조의 상태와 횟감의 컨디션을 봤을 때에는 옆집인 회양횟집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제 리뷰는 홍보보다는 이런 횟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맛이 난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